이일 수원특례시가 2023년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민선 8기 수원의 핵심 가치는 변화와 전환, 그리고 공감이라 말하며 민선 8기 최우선 목표인 경제특례시로의 도약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변화 정책으로는 기업 맞춤형 부지를 확보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수원 엔젤 펀드를 조성해 창업, 벤처, 중소기업을 돕겠다며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래 수원의 원동력은 기업 가치와 경제를 순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 규모를 명문화하겠습니다. 1,000억 원을 만들어서 창업하는 분, 벤처를 만드는 분, 또 지금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돕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동서남북 균형 개발을 실현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노후 단지 정비 등 혁신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사업 계획도 전했습니다. 또 시민과 공감 정책으로는 혁신 통합 민원실 신설과 누구나 시장 플랫폼 구축과 같은 직접 민주주의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원시의 신년 사도는 신정아미입니다. 오롯이 민선 8기 시정부인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그런 새로운 수원, 편안한 시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차고 지혜롭고 그런 정신으로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희망찬 새해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8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는 2023년. 변화와 전환, 공감으로 가득할 수원특례시의 2023년이 더욱 기대됩니다. 수원ITV 뉴스 이근아입니다.